하던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총 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리아가 외교 해법적으로 가닥을 잡아갔지만 관련국들의 이견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애플 주가가 추락하며 지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2분기 실업률이 예상을 깨고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고 미국의 지난 7월 도매 재고가 넉 달 만에 반등한 것이 힘이 된 반면 미국의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모기지 금리 상승 여파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부담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각각 0.89%, 0.31% 오른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리아를 둘러싼 긴장감이 누그러든 점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우선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보기로 약속하고 의회의 표결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의 실업률이 예상밖의 하락세를 보인 점도 호조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07%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06%, 0.58%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7월 도매 재고가 0.1% 증가하며 넉 달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에는 못 미친 수준입니다. 도매 판매도 0.1% 증가하긴 했지만 앞선 6월에 0.4% 증가는 물론이고 0.4% 증가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에도 모두 밑돌았습니다. 이로써 향후 제조업 주문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3분기 경제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저가형인 아이폰5C와 고급형인 아이폰5S를 동시에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제품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없다는 혹평 속에 애플 주가가 간밤 5.42% 급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신제품들을 발표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투자 의견이 줄줄이 하향됐습니다. UBS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560에서 $520로 하향 조정했고 크레디트 스위스도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도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단숨에 두 단계나 내렸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재융자 수요 위축으로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가 거의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모기지 은행가 협회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13.5%나 급감해 지난 2008년 10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모기지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 재융자 신청 건수가 20.2%나 급감해 지난 2009년 6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 가운데 재융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를 기록해 지난 201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5월에서 7월 실업률이 7.7%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해 고용 회복세가 이어졌다고 11일 영국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은 이 기간 영국의 실업자 수는 249만 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2만 4천 명 감소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기 실업률 최저치 행진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실업수당 청구도 3만 2천여 건이 감소한 140만 건으로 2009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투자회사 인베스텍의 빅토리아 클라크 분석가는 올해 들어 본격화한 경기 회복세가 고용시장으로도 이어져 중앙은행의 실업률 목표 달성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2일 목요일 굿모닝 대박예감 시작합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의회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 결의안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게 되면서 시리아 리스크는 한층 더 누그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어제 신제품을 공개했던 애플이 신제품에 대한 혹평 속에 주가가 5%로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3년 내 최고치에서 소폭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반면 유럽 증시는 그에 앞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하면서 자세한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애플이 지난 10일 공개한 고가형 아이폰5S와 저가형 아이폰5C에 대한 폭평이 쏟아지면서 애플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됐고요.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시리아 공습 결의안 표결을 늦춰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중재안, 네. 이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 조금 시간을 벌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만 좀 내렸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좀 나쁘게 떨어지면서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 지수는 15,326포인트 0.89%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지수는 0.11%가 하락한 3,72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1,689포인트로 0.31%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가 좀 내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된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가는 뭐 0.2% 107달러 언저리 수준에서 머물렀고 금 가격도 1,363달러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다소 좀 부진했는데요. 7월에 도매 재고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상승세가 부진했습니다. 재고량의 증가 추세는 0.1%, 6월에 0.4% 늘어난 수치에 비해서 보면 다소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모기지 신청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점도 모기지 신청자 수가 줄어들면서 주요 투자 은행들이 이에 대비해서 속속 모기지 신청자의 대출 공여 한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는 이런 시장 상황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기지 신청자 수가 13.4%나 많이 떨어졌고요. 리파이낸싱, 재융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도 20%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등 모기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IT 중심으로 다소 좀 부진한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부분이 오늘 뉴욕 증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0.07% 강보합세로 유지가 됐고요. 독일의 DAX 지수는 0.58% 오른 8,495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CAC 40 지수도 0.06%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는 1.3%. 여전히 이제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 현재 전 자유당의 총수를 의원 면직에 대해서 여전히 국정이 표류하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애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제품을 공개한 날의 주가가 2% 이상 밀렸었고 간밤에는 더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5% 떨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제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네. 매물도 있었고요. 바로 발표됐던 그 저가폰에 대해서도 다소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의 파괴력이 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그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주요 투자 은행들이 속속 애플의 투자 분위기를 속속 강화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오늘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뱅크 오브 멜린치가 목표 주가를 494달러로 현재 낮췄고요. UBS도 현재 주가 수준보다는 현재 높지만 당초 목표 주가인 560달러에서 520달러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투자 은행들이 애플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하향 이런 의견이 나온 부분은 역시 이제 저가폰으로 내놓은 이른바 아이폰 5C가 약정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출고가인 550달러에 그 판매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저가폰으로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현재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어제로 그 예정이 됐었는데요. 중국의 그 차이나 모바일과 현재 새로운 신제품의 제품 판매 약정, 이것이 다소 뜸을 들이고 있는 부분도 협정 가격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같이 나온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갤럭시 S4, 삼성에서 이 그 제품이 나왔을 때도 주요 IT 저널리스트들은 동작 인식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 이런 비난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이 애플 신제품이 20일부터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를 이제 손에 쥐고 사용을 해 보면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가격 대비 적정한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요 투자 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한 부분은 역시 이제 애플이 그동안 가져갔던 30% 이상 마진율을 가져가는 것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안드로이드 진영의 저가폰과 5C에 현재 내놓고 있는 2년 약정을 만약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은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CNBC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S,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구입 의사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10명 중에 3명은 구입 의사가 있다라고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여를 기다렸지만 현재 나온 5S, iPhone 5S의 주요 기능들이 지문 인식 기능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장치들이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애플의 5S나 5C 이외에 애플의 iTV나 iWatch 등 후속타의 그 출시가 여전히 늦춰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스티브 잡스가 그 경도하는 이런 그 혁신의 아이콘으로서는 시장 경쟁력이 매우 낮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애플 주가는 새벽에 5.4%가 내렸습니다. 467달러 71센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469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500달러를 넘어선 이런 그 하루 만에 주가가 무색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애플 이야기 첫 번째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비관론자로 꼽히는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모처럼 미국 경제 긍정론을 펼쳤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세가 기대 이상이다. 내년에는 3% 정도 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돌아설 줄은 네. 정말 몰랐죠. 예, 그 크루그만 독트린하고 로고프 독트린. 네. 예, 미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내내 미국의 경기를 바라보는 식견이 아주 대극점을 이루는 이런 그 식견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크루그만 교수는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를 더 강력하게 부양 조치를 해야 된다는 시장 부양론자였다면, 이 로고프 교수는 긴축 이행에 무게중심을 둔 이른바 긴축론자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그 꺼내드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360도 바꾼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인플레 타겟팅도 현재 연준의 2.5%에서 3 내지 4%까지 올릴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기 부양 기조로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그 식견이 많이 돌아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고용 지표 실업률이 7.3까지 내려갔지만 고용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노동시장의 개선이 현재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 학자의 식견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국의 5월에서 7월 실업률도 발표가 됐습니다. 7.8%에서 7.7%로 0.1%포인트 정도 소폭 낮아졌는데 영국의 중앙은행 목표치는 7%였어요. 한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떨어지는 폭은 굉장히 느리죠. 예,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그 김보라 앵커께서 그 얘기를 현재 짚어주셨는데요. 마크 카니 총재가 아주 친절하게 7%까지 실업률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기준금리인 0.5%의 낮은 저금리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분기는 5월에서 7월 분기의 그 실업률 수치인데요. 지난 분기보다는 0.1%가 떨어졌습니다. 7.7%. 현재 그 약 2016년 정도의 7% 미만 수준으로 들어갈 것으로 영란은행이 현재 보고 있는데요. 지난 그 2009년 이후에 7.7% 이상 올라간 수준에서 현재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분기 GDP, 영국의 경제성장률 수치는 예비치가 0.6으로 나왔지만 잠정치는 0.7로 올라가면서 1분기 0.3보다는 2배 이상 현재 경기의 신장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예상보다는 그 속도를 내지는 좀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올해 하반기 7.5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 30개 종목 일부 종목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23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변화됩니까? 그렇습니다. 종목이 이제 바뀌는데요. 네. 모두 세 종목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근데 세 종목이 바뀌는 것은 2004년 이후에 그 많이 바뀌는 것으로는 가장 큰 폭의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 30종목은 미국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른바 대표 주작격인데요. 이 30개 종목 중에서 탈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세 종목은 휴렛패커드와 뱅크 오브 멜렌치, 그 다음에 알코아가 여기 해당이 됐습니다. 알코아가 탈락한 것은 다소 의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현재 데이비드 블루처 지수 산정위원장은 이 세 개 종목이 주가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의 지표로서 산정하기에는 시장 반영 지표로서의 그 영향력이 많이 반감됐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종목이나 유사한 종목으로 이제 갈아태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은 뱅크 오브 멜린치 대신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휴렛패커드 대신으로는 비자카드가 현재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아 대신으로는 나이키가 현재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들어간 종목들은 기업의 신뢰지수나 주가의 변동수치의 안정성 이런 점에서는 점수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우 종목 30개는 이른바 다우의 개, 다우 독 이렇게 이제 그 불리면서 대표적인 미국의 산업계의 선두주자격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고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아주 장기적인 투자자들도 저변이 많이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23일 이후에 다우지수는 현재 추세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늘어날 공산이 크고요.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탈락하는 종목과 큰 격차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늘어나겠지만 지수의 움직임은 현재의 안정된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정부 강요와 보좌진들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도청, 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나서서 네. 정부 관료나 공무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그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미국의 주요 감청 도청 이런 부분에 대응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2,300대를 나눠줬는데요. 외교관과 정무직 공무원, 강요 등이 현재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최근에 영국의 캐머런 총리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전화까지도 감청이 됐다라는 의심까지도 현재 미국이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대응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현재 프랑스가 정부 지침에 그 나온 거에 따르면 기묘한 정부의 공문권이나 문서의 내용들 이런 부분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사안은 전달하도록 이렇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바꿨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 쪽에서도 많이 새겨들을 대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수급 특징주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YG 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5일간 거래소 쪽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 삼성생명 쪽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NH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보였고 KB금융이라든가 현대해상, 현대제철, LG이노텍 같은 종목 쪽으로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현대제철, 삼성생명, 신도리코, NH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매수세, 반면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역시나 매도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종목에 있어서 역시나 전차군단 중심으로 해서 시총체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팔고 있다는 거 최근에 아시겠지만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은 사고 약간 기관은 파는 그런 행태가 시총 상위 종목군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네이버와 NH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은 계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NH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도세, 반면에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세 보였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이 되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NHN의 분할 이후에 두 종목에 대한 완전한 시각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네이버 쪽으로 좀 더 시장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정해지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토 관련된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네이버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시장의 중심이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네이버 쪽으로 역시나 맥익스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철강 금속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체크 포인트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차 군단이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 건설, 뭐 화학 이런 업종군들이 상당히 급등 양상 보였는데 서서히 외국인들의 시각이 약간은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부터 약간은 좀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업종 순환매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하락세도 나타날 가능성 염두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삼성생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된 업종군들 아무래도 시장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삼성화재에 대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도 삼성생명 쪽으로 매개세가 확산되면서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업종 순환매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으로 삼성생명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다음 서울 반도체, 셀트리온, 코나아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순매도 종목에 있어서는 메디톡스, 메일유업, 루멘스, 제이콘텐트리, 그리고 KG 이니시스가 종목에 역시나 매도 종목이 이름을 올렸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제 E&M 쪽으로, 그리고 우리산업, 포스코, RCT, GS 홈쇼핑, 이라이콘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 반면에 SFA, 서울반도체, 다음 시제 O쇼핑, 덕산, 하이마타는 매도세 보였는데, 서울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시각 엇갈림 양상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파는 모습, 루멘스를 비롯한 전체적으로 LED 관련된 업종군들 대한 약간은 매도세가 지금씩 나오고 있는데, 서울반도체도 외국인들이 지금 사주고 있지만은 약간은 매수세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거 역시나 체크포인트로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장주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급등 양상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뭐 인상 시험이라든가 이러한 뉴스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외국인의 수급을 이끌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메일유업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과시화가 좀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실적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인 차이가 만약에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급등 양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있어서 메일유업에 대한 외국인들 시각을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카지노 관련된 업종군들 뭐 꾸준하게 외국인들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조용하게 상승 흐름 그리고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된 다시 한번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좀 약세 흐름, 상대적인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카지노 관련된 업종군들은 예외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홈쇼핑 관련된 종목 쪽에 있어서는 엇갈린 패턴 나오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은 사줬고 CJ 오쇼핑은 파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 DMB까지도 지금 시장 진출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두 종목에 대한 엇갈린 시간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홈쇼핑 관련된 종목 쪽으로는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는 거 생각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물 속에 코스닥이 상대적인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서울대 반도체 같은 시총 상위주에 집중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기관 쪽에서 또 홈쇼핑 관련주 엇갈린 매매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정리 통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개인들이 산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생명, 삼성 SDI, 호텔신라, SK네트워크스, 에디티 디스플레이 쪽으로 코스피 시장 매수세 들어왔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SFA, 메디톡스, SK 브로드밴드,
로맨스, 메이옥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매 패턴과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지금 주목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이후,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아무래도 기관 중심으로 해서 인덱스 관련된 그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자금들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를 확대하는 개인 투자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서울 관련된 그런 호텔 영업 재개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주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영업 활동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인 측면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약간 50일 신고가의 움직임은 약간 약해졌지만은 계속적으로 신 고가 경신 이후에 추세적인 강세 흐름은 보일 수 있는 종목이 호텔신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 거두시는 그러한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유효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리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수급만 좀 개선만 대준다고 한다면은 급등 양상으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제품 관련된 부분 분유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그런 뉴스뿐만이 아니고 국내 내수 시장에 있어서도 점유율 회복 기대된다라는 거, 매유업적으로 단기 거래량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고, 반대로 SK 브로드밴드 같은 종목 쪽으로 약간의 좀 매수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없다라는 거,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도래한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쪽으로는 약간은 관심을 좀 멀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 기관, 개인은 어떤 동향을 보였는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9월 불확실성 뉴스들이 많이 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9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들이 맴돌았었는데 어느새 지수가 어제 2000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피로감이 노출된다 싶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지 않나 싶었는데 바로 오후장에서 2000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일 텐데, 그리고 또 어떤 종목 담아낼 할 것이냐일 텐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형주에 지금 붙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사실 지금 장세 흐름은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적인 측면도 약간은 안정화되어 있고, 또 원화 강세에 대한 수출주 타격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그동안의 증시 패턴만 놓고 봤을 때 원화 강세가 나와야지만이 국내 증시에 대한 펀더멘탈 기대감 속에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평가에 있어서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이머징 나라들과의 상대적 그러한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뭐 선진국이라든가 이머징 국가에 대한 재정위기 리스크가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급격하게 자금 이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 체크 포인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추석 연휴와 관련된 부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증시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까지 합치면은 5일 동안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뭐 FOMC라든가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오늘장부터는 약간은 팔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외국인, 기관, 개인 쪽에서 나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서 추석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만기일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길게 추석 연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 3거래일 정도에 있어서 주도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역시나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해서 상크림 매수세 9월달 들어갔고 강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금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기대감 속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최대 수혜 종목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꼽히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관련된 그리고 미국 관련된 매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 종가 15,700원대 종가 형성되었는데 16,000원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뭐 추석 연휴 이후라든가 혹은 10월 초까지 만약에 홀딩하신다라고 한다면은 18,000원 정도에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손절가 14,000원 만에 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10,100원대 확실하게 10,000원대에 대한 지지라인 찍고 어느 정도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어닝 쇼크만 없다라고 한다면 두산 인프라코 최소한 하반기 이후까지는 꾸준한 우상향에 대한 패턴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두산 인프라코에 대해 대응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심규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그 숨은 의미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에 지난 1994년대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웨르크 아스무센 ECB 이사가 경고했습니다. 네, 연준의 출구 전략과 글로벌 특히 신흥국 시장의 타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사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셨던 중앙은행들과의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동일한 것 같아요. 1994년도 시점에 이제 미국이 그 출구 전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 이제 미국은 이제 자기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무작정 이제 출구 전략을 해버렸죠.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아시아 신흥국이라든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네. 그게 또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를 IMF까지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이 부분이 다시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던 모습이지만 이제는 중앙은행과 어느 정도 공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각 국이 환율이 절하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미국에서 적어도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수합 정도가 현재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무제한으로 달러 수합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아마 지금 그 미국 내에서도 지난번에 블러드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연준은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질책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 축소가 아마도 94년과는 다를 수 있는데 아스무센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에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번에는 충분한 대화가 있으면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시장의 충격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94년 미국이 출구 전략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 여파에 대해서 간과하면서 일방적으로 시행했었는데 일단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22사의 경고 내용이었고요. 각 중앙은행들 통화 수합을 통해서 달러를 다른 국가에 충분히 배분을 해주는 게 낫겠다. 가장 최선의 방안이겠다는 게 또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이셨고 이렇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시장 충격은 이번에 덜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무디스가 미국 경제가 침체 늪에서 벗어나 안정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발표였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경기 침체 요인이 사라졌다. 제외된 이 델라웨어주도 향후 경제 전망은 낙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무디스에서 그 이번에 마지막으로 침체 국면에 있었던 뭐 일리노이라든가 윈스콘시 같은 주에 대해서 일단 회복 중으로 네. 일단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델라웨어라는 주 하나 빼놓고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실제로 미국에서 고용의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이 살아나면서 각 주마다 고용률 그러니까 실업률이 7%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은 일단 안정궤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볼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실업률이 7.3%인데 구직 포기자만 266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업 한 33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6%대 6.9 정도 나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수치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저도 진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각 주의 체감 온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다. 결국 향후 미국장이 현재 구직을 포기한 전체 실업률은 7.3%에서 구직 포기한 자가 많지만 각 주별로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린다면 향후 미국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상황이 돼서 양쪽 완화를 이제 축소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미국의 각 주별로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향후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라든가 새로운 경기 부양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대비책을 각 나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재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은 상당한 그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주별로 경기 침체 요인들이 사라졌다면 양적 완화 축소 시기도 빨라지게 될 것이고 일단 미국 증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 6월 바닥을 쳤다고 레이먼드 첸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트 아태 지역 최고 투자 책임자가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6월 이후 꾸준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김동섭 기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중국은 네. 올해 그 3,700 정도까지 상승할 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중국 노무라 증권의 그 중국 리서치 센터장이 중국 11월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리안츠에서는 그 6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이죠. 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이 미니 경기 부양을 했는데 이 미니 경기 부양이 미니가 아니다라는 얘기.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미니 경기 부양을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2008년도만큼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신용경색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중국에서는 시진핑과 리커창의 집권 이후에 자기들의 시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나마 경기부양책 중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바닥을 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 차트가 이제 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번 주에 중국이 약 한 이 정도 되죠. 한 2280 정도. 지금 한 40포인트 정도만 돌파되면 중국은 이제 그 상상한 상승으로 접어든다. 그 얘기는 이제 중국장이 시장에, 아시안 시장이나 전 세계적 불안 요소로 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 쪽에 갈 것이다. 특히 중국이 수출에서 소비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진행할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앞으로 한 3,7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다면 코스피 2,000 불안해할 수준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일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